안녕하세요. 광명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재석천왕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제 견해로 말을 해야 되겠죠? 예. 제 견해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경이라고들 해요. 일명 말하는 일반인들이 안 보이는 저희 세계에 이제 갖고 있는 능력이겠죠? 신에서 부여받은. 근데 하경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다리 하나 잘리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있는 데가 보이시는 제자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 휙휙휙 이거보다는 몸으로 지기 오싹하다 그러나 그 집이 흉가하거나 뭐 하면 들어가는 발끝부터가 머리서부터 쭈삣쭈삣 하세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경으로 막 날아다니고 뭐하고 그거는 저는 없어요. 제 경우에는 견해에 있어서는. 근데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걸 느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랬고 뒤에 누가 와서 이렇게 죽인 적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건 있더라고. 결혼식 돌잔치에 네. 이렇게 한 많은 사람들이 그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온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선생님이 볼 때 그것도 아예 없는 속설은 아니에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 아픈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 아파 하고 밝히고 오는 사람 있나?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유행하는 우한에서 중국에 그런 바이러스도 그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장복 기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 게 다 합산이 되고 뭐가 돼서 우리가 결혼이나 말 그대로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우리 식구들만 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첨첩장을 하잖아요. 잔치잖아. 그러다 보면 그 집안에 우한에 꼈는데 그거를 말을 안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잔치에 당신네 집에 이랬어? 그럼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끝에 이렇게 묻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배고파서 못 가고 이렇게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신의 사주들이 높으신 분들 이렇게 통과 하시는 분들 귀신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갔다 왔는데 아 나 며칠 지났고 여기 뭐 잔치니까 괜찮겠지. 며칠 지났으니까 텀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집에 가야 돼. 그러고 가. 그러면은 알 수가 있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잔치 끝에도 잘못 가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갔다 와서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아예 없지는 않겠죠. 일반인들이 뭐 이런 데를 굳이 안 다니시는 분들 뭐 그리고 별로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하지도 않고 뭐 그냥 소금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듣잖아. 우리가 저기 갔다 오면 고춧가루 그리고 소금 그건 피리 뿌려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일반 상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없지 않으니까는 그런 말은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소금하고 후추는 이렇게 뭐가 귀신이 뒤에 따라 붙는다 이래서 뿌리는 거잖아요. 상문 갔다 오시면 대체적으로. 선생님은 이제 뭐 상가집이나 이렇게 갔다 오시면 선생님이 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요. 팥을 어쩔 때 선생님, 그러니까 어쩔 때 신령님마다 주시는 게 틀려요. 그때. 왜냐면 그 분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우리가. 생김새도 틀리고 사주도 틀리고 이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분은 저렇게 해야 되듯이 상문을 갔다 왔을 때도 조금 이렇게 아까 잠깐 말한 대로 소금하고 뭘로 대충 해도 그냥 툴툴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했는데도 시름시름 아파.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이쪽에서 의뢰하고 이쪽에서 하는 이제 예방법 뭐 상문 부적이라는 것을 지니고 거기를 참석을 했다가 나오는 길에 이렇게 나이타불로 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한테 저는 그래요. 세 곳을 들렸다 오거라 그래요. 이게 좀 많은데 가서 왜냐면 귀신들 좀 떨구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세 군데 중에 이제 편의점 쉽게 우리가 갔다 올 수 있고 밤에 그리고 뭐 24시간 요즘에는 뭐 김밥집도 있잖아요. 그 집에 한번 맨 마지막으로는 목욕탕 대중탕이잖아요. 사우나 남자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들렸다가 모아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가 입었던 옷을 걸어놓고 나와라. 저는 그렇게 해요.